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남성 노화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에서 70세 사이에 약 2,000명의 성인 남성 중 발기부전의 전체 유병률이 52%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30세 이상 남성의 52.2%가 발기부전을 호소했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발기부전의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발기부전하면은 흔히 이제 성인 남성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어떤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발기부전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발기부전의 의학적 정의는 남성이 10번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2번 내지 3번 이상 발기에 관련된 문제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발기가 안 됐던가, 중간에 강직도가 소실된다던가 이런 일들로 자기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그때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를 들어보시면은 뭔가 의사가 뭐 혈액 검사를 했다던가 영상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경험이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맞아, 당신 발기부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가 진단하는 질환인데 발기부전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의 개발 이후에 확 바뀐 거예요. 근데 비아그라가 개발돼서 사람들한테 투약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니 90% 이상의 발기부전을 겪는 환자들의 90% 이상이 신체적 원인, 특히나 음경동맥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발기부전이 오는 사람들은 전체 환자의 10% 이하예요. 5% 미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되는 기능 자체가 우리 심장 뛰는 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게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문제가 오나요? 아니잖아요. 혈관 자체 문제잖아요. 그래서 발기부전도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논문 읽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논문 제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발기부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논문 제목은 발기부전의 사회심리학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분석. 발기부전은 남성에게 섹스 불능을 넘어선 영향이 있는 것일까?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처음 말씀드렸던 비아그라나 이런 약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아그라를 복용하기 전에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남성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고 비아그라 관련 약물들, PDE5 이니비터라고 하는 요 약물들을 복용하고 나서 이 남성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서 그거 두 개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과연 발기부전이 그러면은 심리학적인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저는 이제 비아그라에 대한 정보가 좀 없다 보니 비아그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결과는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여주는 건가요? 비아그라가 개발된 히스토리 혹시 아세요? 아니요. 비아그라는 원래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 아니었어요. 영국에 있는 이제 작은 제약회사에서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어요. PDE5 이니비터, 그러니까 PDE라는 효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약물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호전이 없는 거예요. 폐동맥 질환과 관련해서 폐동맥 고혈압에는 효과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가 끝나고 나서 참가했던 남성 연구자들이 약 반환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은 약들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야. 심지어 어떤 환자는 그 연구소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약을 가져간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환자들이 발기부전에 도움이 돼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이자라고 미국의 큰 제약회사에서 통째로 사버려요, 이거를. 산 다음에 미국으로 가져가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약이 지금의 비아그라였어요. 처음 나온 약이. 첫 입증된 발기부전 치료제. 해서 그 연구들은 이제 1,714개 논문 중에서 40개 논문이 이제 해당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발기부전 심리적 영향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SEER라는 자가 그 설문표가 있어요. SEER가 Self Esteem and Relationship. 그러니까 내가 내 자부심,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그 자가 심리 설문조사표가 있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정상
남성들의 수치는 75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거예요. 네. 근데 발기부전 환자들은 몇 점? 29점에서 36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절반도 안 나오네요. 네. 그게 남성들에게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이 일단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줘요. 네. 그렇게 나왔었고 다음으로 그럼 발기부전 환자들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 사람들의 삶의 질 지표는 네.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네. 성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지표가 낮게 나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네.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하는 남성들은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다른 것들이 괜찮거든요. 네.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나 이런 게 괜찮으니까 발기부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을 사서 복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네.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에서 대체로 경도의 우울증을 보여요. 자기 우울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우울증이 다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다가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전반적인 성 관련된 지표들도 좋아지지만 네. 우울증 지표가 확실히 호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신이 발기부전이 있는 줄 몰랐던 사람에서도 그런 변화를 보여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발기부전을 간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남성의 심리적인, 사회심리적인 기능의 역할에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항상 염두해서 단순히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만, 신체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네.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 말 그대로 발기부전 환자에서 신체적인 치료만 시행했는데도 먹는 약만 줬는데도 말 그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만 네. 줘도 좋아지더라. 심리적인 지표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잘 계획해서 해야 된다. 이게 네. 논문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자체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는 환자들이 우울증이 경도가 오니까 뭔가 자신 상태를 개선할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또 병원을 더 안 오게 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몸 관리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또 남성 갱년기 장애도 많이 네. 와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 발기부전이란 질환 자체를 단순히 몸의 질환만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래요. 병은 밑에 왔지만 실제 문제는 여기, 네. 가슴 여기하고 여기 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하고 느끼는 것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돼요. 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손을 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발기부전 치료라는 게 사실은 방식도 다양하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든요. 네. 부작용이 남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치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에이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네. 병원을 찾아가서 일단 진료를 한번 받아보고 시도해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겁먹고 이 병을 더 키우기보다는 먼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논문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은 그냥 몸의 병이에요. 사실은 단순히 네. 생각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거는 부끄럽거나 우리가 꺼려하거나 얘기 안 하거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부끄러워요. 내가 이 상황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어렵고 네. 우리가 이게 약간 그 정신과 질환하고 비슷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그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누가 데리고 가서 해결해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특히나 그런 문화가 우리는 형성돼 있질 않아요. 어렵다는 건 알아요. 병원에 가서 그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해해요. 하지만 다행인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쉽고 간편한 방법이 환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치료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알지만 한번 그렇게 용기를 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용기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옛말에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가는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남성에게 있어서 성기능은 단순한 신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의미가 큽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좀 더 건강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의 기능 들이 심리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